네, 베스트 스타상을 받은 전진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특별상 이제 마지막은 베스트 브랜드상입니다. 올 한 해 활약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받은 분들께 드리는 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상은 박미선 씨가. 네. 예. 2008 MBC 방송연예대상 특별상 베스트 브랜드상 크라운지 서인영 알렉스 시네 앤디 솔비 한이 화요비 김현주 황보 손자매 마르코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커플 여러분들이 베스트 브랜드상에 수상을 하시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모두 올라와 주세요. 와. 네, 우리 여섯 커플 모두에게 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상하신 우리 여섯 커플 일렬로 좀 서주시겠어요? 네, 일렬로 좀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수상하셔서요, 한 분 한 분 수상 소감을 다 들을 순 없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팬들과 네티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듣고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 몇 가지만 커플별로 제가 질문을 하는 걸로 소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손담비 씨 마르코 커플부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손담비 씨, 뭐 사고 뭉친 남편 마르코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셨잖아요. 만약 마르코 씨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옆을 한번 보세요. 아, 선남들이 많지요. 이 중에 누군가 함께 우리 결혼했어요를 다시 살아야 된다면 어느 분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꼭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네, 마르코 오빠 택할래요. 그냥. 아, 예. 아, 두 분 사랑 변치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우리 개똥이 커플이죠.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대상, 새로운 남성상을 제시했다. 환희 씨에게 그런 말씀하는데 늘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불리는 거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네. 기분 나쁘시죠? 아니요. 그냥 잘 어울리는 걸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많은 팬들과 우리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원하게 원조 개똥이 어떤 억양으로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어떤 톤으로 불러줘야 이 맛이 착착 감기는지 원조 개똥이 한 번만 시원하게만 불러주세요. 개똥아!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누나들의 로망을 한꺼번에 받았던 우리 황보씨 그리고 현중씨 쌍축 커플. 아, 현중씨, 만약에 실제로 황보씨와 같은 연상의 누나와 언젠간 결혼을 해야 되니까요, 결혼을 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우선 음식을 되게 잘하셔서 상당히 배부른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황보씨, 실제로 이런 연하 남자와 결혼생활을 한다면요? 연하지만 현주 씨처럼 생각이 바르면 살만할 것 같아요. 아, 네. 두 분의 호감도도 저희가 인터뷰로 알아볼 수 있었고요. 자, 두 분 실제로는 몇 개월 정도 가상 결혼 생활 하신 거죠? 7개월 정도요. 7개월 정도. 솔비 씨가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평소 이상형이 앤디 씨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네, 이상형인 것보다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최고의 남편감이죠. 최고의 남편감. 7개월을 살았는데 지금은 헤어져 있잖아요. 다시 살려고 해도 앤디 씨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앤디 씨는요? 다시 우결을 하라고 해도 솔비 씨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아, 두 분 사랑 변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제는 방송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많은 팬들이 예, 저희 게시판에 와서 남겨주셨습니다. 실제로 사귀고 계시죠?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방송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뭐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눈을 얘기하지만 서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들 하시는데. 아니, 새 대화 사극 들어간 거 알렉스 씨가 꽂아줬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 제가요? 예. 제가요? 제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예, 그렇게 좋으세요, 알렉스 씨가? 네.
아, 네라고 대답을 하셨네요. 예. 어쨌든 두 분 사랑 변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쇼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아, 우리 신상 커플이에요. 전혀 앙드레 김선이 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예. 두 분은 가상현실로 결혼 생활하신 거죠? 실제로는 서로 따로 만나서 밥 한 끼 드신 적도 없죠? 먼저 뭐 있는데요. 그럼 쇼핑도 함께 하신 적 있습니까? 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인용 씨는 신상을 굉장히 추구하시는 편이고 우리 크라운 제이는 그 한정판을 추구하시는 분인데 두 분 쇼핑할 때 뭐 이렇게 트러블이나 이런 건 없어요? 글쎄요, 서방이 워낙 저를 잘 맞춰줘가지고요. 안 그럼 또 홍분향이 나니까요. 네, 저는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감 대신 여섯 커플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고요. 예, 그럼요. 시간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자리에 정영돈 씨와 사오리 씨가 함께 못했다는 게. 여러분, 결혼 생활은 소중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낸 우결 여섯 분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섯 커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왼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